여우 상시벽을 홀다 센서 스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크라이나가 이겼다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겼다면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전부 다 먹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세계 질서에 많은 변화를 주려면 어느 정도 영토를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드니프르강을 기준으로 동안 지역을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해안선을 전부 점령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럽의 군비 증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로 인한 안보 위협은 배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국경을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의 군비 증강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독일의 군비 증강은 세계대전으로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군비 증강은 필연적으로 무기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을 가져오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서방제 무기 도입 국가가 꽤나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유럽에서는 구소련제 무기를 쓰는 국가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F-35 전투기를 도입한다거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국가들은 다시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 한국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무기는 꽤나 가성비가 높은 무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 무기 한 개와 쓸만한 무기 두 개 중 하나를 고려하면 쓸만한 무기 두 개를 고르는 게 군사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도 지금보다 훨씬 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에 대한 군사 자산을 확충하려고 할 겁니다. 나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려고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은 필연적으로 미국에게 큰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미국의 영향 에 의해 유럽연합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시선을 중국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나토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자유주의 체제의 연합이 결성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경제 제재를 푸는데 외교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가해진 경제 제재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경제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이러한 경제 제재를 풀려고 할 텐데요. 유럽에서는 러시아로 인한 안보 위기가 촉발되긴 하겠지만 3-4년간은 평화 무드가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럽 자체가 러시아의 에너지를 원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경제 제재도 생각보다 빨리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야욕이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겁니다. 러시아는 분명 동유럽의 영향력을 강화한답시고 몇 년 뒤에 몰도바에 대한 공략을 할 겁니다. 발트3국을 공략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발트3국은 나토 국가라 발트3국을 공략하는 즉시 모스크바가 지를 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국이 아니고 명분도 있는 몰도바에 대한 공략을 할 텐데요.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몰도바 지역에 있는 칠러 지역입니다. 1991년부터 사실상 독립 상태이고 스스로 독립 국가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승인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러시아군이 있거든요. 아마도 러시아는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다시 유럽에서의 영향력 확대 야욕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벨라루스와의 국가 통합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의 국가 통합 논의가 꽤나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어요. 물론 벨라루스 야당과 시민들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나 벨라루스 정부는 경제난 타기를 이유로 러시아와의 국가통합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죠. 벨라루스는 러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원유와 천연가스가 넘어가는 전략적 요충지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실제로 벨라루스는 지금도 친러 정권이고요. 1994년 이후 25년째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독재 체제와 친러 반사방 정책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경제난이 가중되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신감을 얻은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국가통합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의 경우에도 더 러시아 편에 붙으면서 러시아의 세력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동아시아로 넘어와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팽창주의적 행보예요. 중국에게 있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당장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이라 성장 동력을 잃고 있고요. 선진국들의 주요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면서 제조업으로 얻던 이익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과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 선언하였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 대만 선거 전후에 침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당장 C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만을 침공하려고 했다고 하니 그러한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대만 침공이 가시화된다면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전략은 중국을 어떻게든 틀어막아서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중국을 막으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간다면 태평양으로 중국이 진출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군사 자산을 동원해 중국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로 인하여 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보다도 훨씬 공격적인 외교 전략을 취할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국과의 충돌은 지금보다 더 빈번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손을 잡을 겁니다. 독립국가연합과 상하이 조약 등 권위주의 체제가 모여있는 새로운 국제조직을 만들어 미국과 상대하려고 하겠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단극 체제가 점차 무너질 것이고요. 세계는 다시 둘로 양분하여
양극 체제를 구성하고 치열하게 대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쟁과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많이 위태롭겠죠. 중국이 한국 침탈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차츰차츰 한국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한국을 친중 국가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이기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영!